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성전 건물, 제자들 눈에, 뭐 우리들 인간, 우리들의 눈에 그 성전 건물들은 화려하게 보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뭐 그것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말로 그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그들의 어떤 믿음, 그들의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무너뜨리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모두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무엇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중요하다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며 생각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그 가치가 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심지어 믿는 신앙,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거하는 곳에 중요성을, 뭐 교회의 건물, 또 예배 드릴 때의 모습,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또 중요성을, 그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절되리라, 멸망되리라. 왜?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 저곳에 계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배하는 자, 곧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중요시 여기며 그것의 소중함을, 그것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해 나가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 나는 어떤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어떤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가? 어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큰 건물 안에서 화려한 조명으로 아름다운 뮤직, 큰
뭐 정말 마음을 흔들 것 같은 그러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곳일지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채우고자, 아니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더 가득 채우고 싶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축복이다. 주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어디가 또 무엇이 성전인지를 생각해 보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또 그 영광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완성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